네, 안녕하세요. 커드드론 연구소에서 보내드리는 로스2를 배워보자. 오늘은 그 사용자 정의 메시지 및 서비스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는 그 간단한 서비스와 클라이언트 노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봤는데요. 그때는 이제 작성을 하면서 그 로스2에 이미 정의가 된 메시지와 서비스 파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따로 그 메시지와 서비스에 필요한 서비스 변수라든지 타입을 따로 정의해 주지 않았고요. 그냥 로스에 있는 메시지와 서비스를 사용을 했는데, 오늘은 그 우리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미리 정의된 서비스라든지 메시지가 아닌 사용자 정의 메시지와 서비스 파일을 만들어서 그 우리가 만든 메시지와 서비스 파일을 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노드 간에 전송을 하고 서비스에 응용하든지 아니면 토픽으로 전송을 하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그 만든 그 서비스와 패키지 서비스 패키지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패키지가 있었는데요. 파이펍스업 있고 파이 서비스 클라이언트 패키지가 있었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패키지니까 따로 한번 다시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드 패키지 크리에이트 빌드 타입을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빌드 타입을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메시지라든지 사용자 정의 서비스를 만들 때는 파이썬으로 파이썬 타입, 어멘트 파이썬 타입으로다가 만들면 안 되고요. 어멘트 시메크 타입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이썬 타입에서는 아직까지 사용자 지정 메시지와 서비스 파일을 생성할 수가 지원을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멘트 시메크 타입으로 만들어 주시고 패키지 이름은 튜토리얼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 만들었고요. 튜토리얼 인터페이스라는 패키지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튜토리얼 우리가 먼저번에 VS 코드를 배웠으니까 VS 코드를 사용해서 VS 코드 안에서 한번 로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로스의 워크스페이스 루트로 가서 거기에서 코드하고 점으로 VS 코드를 실행시켜 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든 패키지가 튜토리얼 인터페이스라는 패키지고요. 이 패키지 안에 보면은 지금 include 디렉토리가 있고요. include 디렉토리 말고 또 src 디렉토리 그리고 cmake list 파일 생긴 거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oment cmake로 만들었기 때문에 cmake list 파일 생겨지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package.xml 그렇게 지금 디렉토리와 파일이 생긴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include도 보시면은 지금 이게 cmake 타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include 디렉토리가 생긴 거 보실 수가 있는데 파일 안 디렉토리 안에는 지금 파일은 하나도 없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튜토리얼 인터페이스 안에서 사용자 정의 메시지와 서비스를 만들려면 디렉토리에 새로운 폴더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폴더 이름은 메시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서비스 SRV. 그래서 두 개의 서비스 SRC, SRV 서비스와 메시지 디렉토리 두 개를 새로 생성을 해줬습니다. 새로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 디렉토리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새로 만들 사용자 지정 메시지와 서비스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메시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토픽으로 사용할 이제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디렉토리 안에다가 new file 해서요. 메시지 이름은 num.msg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메시지는 메시지 파일 안에다가 이제 변수와 타입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인티저 64 타입으로 해서 인티저 정수로 지정을 해주고요. num이라는 변수 하나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해 주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만들겠는데요. 서비스 만들기 전에 하나 더 만들어 보죠. 네, 메시지에다가 새로운 파일, new 파일에서 sphere.msg라는 파일 만들고요. 이 안에다가도 우리가 타입과 변수를 새로 지정을 해주겠는데요. geometry messages라는 타입의 포인트 타입을 주고요. 그 다음에 center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float64의 radius라는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float64 타입이 되겠죠. 예, float64 타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eometry messages의 포인트, 예, 이 변수를 두 개를 이 타입으로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네, 두 개의 지금 메시지를 만들었고요. 다음에 서비스 파일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에 new 파일 해서 이름은 add3.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두 개의 정수를 더해서 클라이언트에 더해진 값을 반환하는 서비스 노드를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세 개의 정수를 더해서 그 값을 반환하는 서비스 노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라서 이번엔 세 개의 정수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64 타입에 A라는 거 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인티저 64에 B, 그 다음에 인티저 64에 C, 이렇게 해서 세 개 주고요. 이게 이제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쪽 그 서비스 메시지가 되겠고요. 다음에 네, 클라이언트하고 구분을 줄 적에는 이렇게 대시 세 개, 예, 클라이언트와 서비스를 구분을 줄 적에는 대시 세 개로 주죠. 이렇게 해서 서비스 쪽에서는 sum이라는 변수를 리스판스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쪽 세 개의 대시 밑에가 리스판스가 되겠고요. 위에가 이제 리퀘스트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개의 변수를 서비스라는 파일 안에다가 지정을 해주고 저장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빌드를 하기 위해서 이제 CMake 리스트 파일을 좀 수정을 할 건데요. 튜토리얼 인터페이스 안에
예, CMake 리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CMake 리스트 파일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새로 만들어줄 그 메시지와 서비스를 추가해 주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추가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를 제너레이트 해주는 CMake의 구문을 넣어줘야 돼요. 네, 제일 아래에다가 find package 하고 geometry message required. 네, 그 다음에 패키지 geometry message라는 예, 패키지를 일단 검사를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메시지 타입을 geometry messages 안에 있는 예, 메시지 타입을 우리가 포인트라는 메시지 타입을 썼었죠. 예, 그래서 이 패키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스 IDL 디폴트 제네레이터라는 패키지가 있는지 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메시지와 서비스에 대한 타입을 사용자 정의 메시지 서비스 타입을 생성해내는 패키지가 되는데요. 이 패키지가 없으면 에러가 나니까 예, 패키지 있는지를 먼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 IDL 제너레이트 인터페이스에서 인터페이스를 이제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우리가 만든 세 개의 두 개의 메시지와 한 개의 서비스를 여기서 인터페이스로 제너레이트 해주는 예, 구문이 CMake 리스트 파일 안에 추가가 돼야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고요. 다음에 이제 패키지.xml 쪽에 들어가서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 구문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패키지 구문 태그 안쪽에다가 예. 네, depend 하고 depend geometry message dependency를 잡아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uild tool dependency에서 default generator, loss IDL, default runtime, 예, 그거를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group을 그 interface package, loss IDL interface package 안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추가를 해줘야 이제 빌드가 정상적으로 되니까요. 요까지 추가를 해주면 이제 빌드를 위한 준비는 된 거고요. 자, 그럼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빌드는 컨트롤 쉬프트 P 눌러가지고요. 예, 로스에서 빌드 로스 투 컨트롤 쉬프트 B를 눌러야죠. 컨트롤 쉬프트 B에서 퀄컴 빌드를 수행을 해줍니다. 네, 근데 해보니까 지금 에러가 발생이 됐습니다. 에러가 발생이 됐는데 ST 스탠다드 에러가 발생이 됐는데 튜토리얼 인터페이스에서 CMake 하다가 에러가 났는데 CMake 파일이 뭐가 잘못됐나 봅니다. 그래서 로스 IDL generate interface 함수는 어멘트 패키지 바로 그 이전에 나와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CMake 리스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 인터페이스가 예, 어멘트 패키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지 요 이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예, 이전에 어멘트 패키지가 맨 나중에 나와야 되죠. 예,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 빌드로
네, 다시 에러가 발생되었는데요. 튜토리얼 인터페이스에 메시지, 스피어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에러가 발생됐는데, 메시지의 스피어 점 메시지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파일을 만들었는데, 철자를 맨첫 글자가 대문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소문자로 적었더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리눅스에서는 대소문자를, 파일명의 대소문자를 다 가리기 때문에 대소문자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퀄컴 빌드가 이제 석세스로 잘 끝났습니다. 예. 네, 잘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자, VS 코드 안에서 실행을 해보죠. 네, VS 코드 안에서 우리가 터미널을 하나 열고요. 여기서 인스톨 밑에 setup.bash 파일 해서 우리 워크스페이스 환경 변수를 소싱해 주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메시지와 서비스 타입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로스트 커맨드로 인터페이스, 로스트 인터페이스 명령으로 조회가 되는지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튜토리얼, 인터페이스 밑에, 메시지 밑에, num이라는 메시지를 조회를 해보니까, 네, 인티저 64 타입의 num이라는 변수가 인터페이스로 정의된 게 지금 조회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튜토리얼 인터페이스 밑에 메시지 밑에 스피어라는 타입도 조회가 되는지 인터페이스가 조회가 되는지 보니까요. 네, 포인트 타입의 센터 그리고 레디어스 정의가 된거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서비스도 우리가 한번 봐야죠. 네, 서비스도 똑같이 인터페이스 쇼로 보면 되는데 SRV 서비스 밑에 add 3인치라는 타입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정의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정의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노드에서 서로 그 노드들 간에 주고받을 메시지와 서비스가 다 정의가 됐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와 서비스를 이용해서 노드에서 토픽을 주든지 아니면 또 서비스를 발생시켜서 리스폰스를 받든지 할수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그리고 또 메시지들을 우리가 로스에서 새롭게 정의를 해보고 사용하기 위해서 메시지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그 예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제 프로그램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한번 앞전에 그 펍섭하고 그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 서비스하고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하고 내용은 거의 똑같으니까요. 한번 새로 우리가 만든 메시지와 서비스 파일을 이용해서 한번 노드를 새롭게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용자 정의 메시지와 서비스 파일 생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